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연초 이후 반도체와 밸류업에 밀려 소외됐던 로봇주가 시장의 조명을 오랜만에 받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 시장에 번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대표적인 성장주인 로봇주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봇주들의 앞으로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로봇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생각하면 로봇주들이 정말 잘 갔고 그 뒤로도 뭐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약간 눌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로봇주를 좀 매수해봐도 될까요? 이제 로봇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을 저희가 이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있던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은 AI였습니다. 휴머노이드였는데 우리나라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추가된 거는 뭐죠?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트럼프 순례주가 네. 로봇주예요? 네, 저는 거예요? 봅니다. 네, 그럼 왜요? 이 스토리를 한번 짜보자면 네.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피격 사건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뭐 바이든 교체설도 나오고 너 빠져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무마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피격까지 되면서 이게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 확률하는 그 베팅 사이트들 보니까 60%더라고요. 네, 그럼 바이든은 20% 이하.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방향을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면, 뭐, 신재생은 뭐 안 가고, 2차 전지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다른 걸로도 저희가 사실 주식시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요는 이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 이제 법인세율 낮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법인세율 낮춘 걸 영구화시켰거든요. 트럼프가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개인세율이랑 등등등도 아마 영구화 조짐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세금을 낮춘다라는 거는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드는 네, 거죠.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보충할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디서 보충하냐면은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니네 딴 데서 하면 이제 세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관세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 갖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들어와라. 그럼 이 안에서 어찌됐건 GDP를 확충을 하면 결론은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이걸 확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쇼어링이나 뭐 이렇게 정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조금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 입장에 조금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반이민.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 굉장히 싫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더 쳐낼 건데 이민자들이 사실은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이 섹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배척을 하고 내보낸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고임금.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은 떨어져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대체를 해야 됩니다. 뭘로 할 거냐? 그걸 로봇으로 대체할 거다. 네, 그래서 아마 로봇으로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조금 바뀔까?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짧게 오는 거냐, 크게 오는 거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로봇주 잘 갈 때, 네. 올해 초에도 잠깐 움직일 때를 보시면요. 물류 로봇들. 이쪽에서 많이 밀어줬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공장 자체가 어찌됐건 많은 것들이 자동화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주였는데 네네. 여기에 힘이 조금 더 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를 또 다른 해석으로 하면서 한번 저희가 상상의 날을 펼쳐봤는데 미국 내에서의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로봇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트럼프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 10,000원 위로 올라가니까 로봇주들이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로봇주가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로봇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로봇주는요, 연초에 각 기업들이 투자안을 공개할 때 반짝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31%가량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9%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 반짝하는 움직임이 다시금 나타났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주만 했을 때 38%가량 급등했는데 두산 밥캣과의 합병설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로 두산 밥캣을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투자나 아니면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금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의 흐름만 보게 됐을 때도 5에서 1%가량의 내림세가 나왔고 추세적으로도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1%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한 종목 중에 네이버가 이름을 올리면서 로봇 관련 기업으로도 최근 엮이기도 했습니다. 로봇주들 지금 반짝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다시금 또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로봇주들의 움직임. 지난주에 로봇주들이 한번 살짝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뭐 두산 로보틱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네. 이야기 나오면서 조금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 뒤로는 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길 대표님 어떤 로봇주를 봐야 됩니까? 두산 로보틱스 좋습니다. 최근에 어찌됐건 두산 그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편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는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외적인 모멘텀들이 사실 충분히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 앞에서도 이제 고은별 앵커님이 얘기하셨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아니 모건 스탠리에서 이 네. 이야기한. 네이버일 거냐?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휴머노이드 쪽에 원래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자동화를 대체할 거를 뭘 누군가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할 거냐,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거냐. 근데 지금 현재는 협동 로봇과 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AMR 로봇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향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향후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많이 가져올 올 수 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이 지금 올해 안에 조금 라인업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찌됐건 로봇 전체 섹터에 훈풍을 많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3조 5천억 정도 뭐 투자해서 AI, 정책, 금융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로봇 섹터에 대한 연구 쪽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생각나는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죠. 삼성전자. 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에서 아예 무인 공정을 하겠다. 아, 예, 그쵸, 라고 그쵸. 얘기를 해서 로봇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뭘 어찌됐건 가져다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동형 양팔 로봇이 있습니다. 요거 구입해서 지금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네. 네, 지금 맞춰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실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적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1분기 실적 나왔었지만 괜찮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이제 기대가 조금 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매출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 데가 렌탈 사업입니다. 네, 렌탈 사업이 사실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아까 금리 인하 수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앵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네. 로봇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은 렌탈 서비스 쪽이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렌탈 사업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쨌든 뭐 뒤에 삼성이 든든하게 네. 버텨주고 있으니까 잘 가는데,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그런 반응을 잘 못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두산에서
밥캣을 붙여줬잖아요. 네, 결국에는 실적을 깔아줬단 네, 말입니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실적 깔아주고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 잘 가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명확하게 안 찍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로봇주에서 명확하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찍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향후의 실적을 기반하는 거는 라인업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품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과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사실은 글로벌 흐름도 따라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로봇주들이 사실은 조금 빠졌던 이유가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전에는 사실은 큰 흐름이 없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홍풍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거 사실은 여기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부품 회사들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국산화시키면 여기서 조금 수혜 볼 수 있다라는 정도였는데 아마 연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라인업까지 갖춘다라고 하면 향후에 실적이 찍힐 때 누가 가장 안전하고 급성장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쨌든 15만 원대에는 지켜주면서 네,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상승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지 뭐 지금 당장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찍히진 않지만 어쨌든 삼성이 뒤에 있으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언제든지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었고 자 그렇다면은 강유정 파트너님께도 로봇 하나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떤 로봇 보세요? 일단 제가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아서 1순위는 두산 로보틱스고 그리고 앞에서 삼성향 종목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LG향 로봇 관련 기업인 네, 로보티즈를 네, 꼽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 그나마 대기업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중소형단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LG향 종목인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그나마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장성이 있고 올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서 유의미한 이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중에서 이제 로보티즈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 로보티즈는 어떤 기업이냐? 방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휴머노이드가 협동 로봇보다는 큰 전방 산업이 될 수가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움직임이 나오려면 관절 부분이 필요하게 됐죠. 그쵸. 그런 관절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보티즈 쪽에서 이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매출액에서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사업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년비 올해는 이제 25%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만 4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가 몇 개 정도 들어가냐면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는 아무래도 사람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관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액추에이터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로보티즈 쪽에서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다 보니까 네, 로봇 팔도 지금 같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용화도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LG향 종목이다 보니까 LG전자와의 협업도 지금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쪽에서 자율주행 로봇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로봇 종에서 브랜드가 있습니다. 개미라고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쓰이냐? 배송이나 물류 쪽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내에서 쓰면은 일개미가 되고 실내에서 쓰면은 직개미가 되고요. 실외에서 쓰면은 일개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실내에서 쓰는 이제 집개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에서도 많이 네, 지금 그쵸, 그쵸. 좀 상용화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집개미, 일개미가 지금 어느 나라로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냐?
일본에서 수출이 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물건을 가지러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 이제 호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지금 브랜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월봉상 흐름 보면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고성장세 주목해 보시면서 로보티즈 관심 종목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즈, 뭐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7월 들어서는 집중하셨을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 종목 다 차트 보시면 어쨌든 바닥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형성이 됐을 때 한번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